우리 주인공의 역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을 줘볼 거예요. 우리 연기 연습해보자고요. 아셨죠? 자,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걸 세 가지 진리라 그래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거부 못합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1000년 후에 살 사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자, 이 세 가지 진리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실망만스럽잖아.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걸? 자, 이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가져간다. 자, 복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뭐죠? 입. 입이 어떻게? 어떻게? 입이 내리가 있지 말고, 입을 이렇게 내리지 말고, 입을 내리지 말고, 입을 펴세요. 입을 펴세요. 입꼬리 올리세요. 입꼬리 올리면은, 여러분 입꼬리 올리고 옆 사람 봐보세요. 보여, 안 보여? 입꼬리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입꼬리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보이죠? 입꼬리 올라가는 게 보이면은, 밭대기가 생겨, 밭이 생긴대. 먹을 게 생기네, 먹을 게. 입꼬리가 내리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입꼬리가 내리가 있으면은 주먹이 와, 주먹이. 왜 찡그리고 있느냐고, 주먹이 오죠. 불행이 오죠. 입꼬리가 올라가면은 복이 온다는 소리야. 이게 그 소리예요. 입꼬리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아셨죠? 네. 자,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자, 따라합니다. 다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 안 생겨? 희망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복을 짓는 일이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복을 짓고 있는지 복을 까먹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이제 복지로 가겠습니다. 복지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자, 따라하세요. 1호. 손 잡으면서 1호. 자,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과 따뜻하게 손 한번 잡으면, 이러겄이 복이 되고, 나 몰라라. 나만 위해 산다면 1억을 까먹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나는 불쌍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렇죠? 내 가정만 잘 됐으면 좋겠어서 늘 부처님께 기도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옆 사람 뭐 잘 되든 봐도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21세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못 사는 옆집에서 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불을 질러보러 와서 돌을 던져버리고 차를 긁어버리고 심지어 IS가 등장해가지고 무차별 총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3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선장이 어떻게 했어?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갔잖아. 나만 살겠다. 그쵸? 그 사람과 세월호 선장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 주변은 지금 물에 다 빠져있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지금 나만 잘 살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 보셨죠? 여러분 마음 보셨죠? 그쵸?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됐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 이러거지 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복을 심은 거예요. 자, 10억 가볼까요? 10억. 10억. 10억은 옆 사람 손 10번 잡으면 돼요. 100번 잡으면 100억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일러드릴게요. 자, 씨구, 씨구 웃으세요. 따라 씨. 옆 사람 바라보고 10억, 10억, 10억. 자,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과 자비로운 미소 한번 나누면 10억어치 복이 되고, 화내고 찡그리고 험상궂은 얼굴 한다면 10억을 까먹습니다. 여러분, 10억 있어요 없어요? 딱 보니까 세 분이 10억 있네. 세 분이. 나머지는 10억이 없어요. 제가 좀 볼 줄 알아요. 제가 점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점이 있잖아. 점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이 없다. 중요합니다. 10억을 갖고 싶죠? 네. 그죠? 10억을 갖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나에겐 왜 10억이 없는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 드릴게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자비의 미소 머금는 시간보다 화내고 찡그리고 험상궂은 얼굴 했을 때가 더 많았다. 믿습니까? 네. 따라해요. 믿으면 50억어치 복이 되고, 안 믿으면 오리발 내밀면 50억 까먹습니다. 잘 보세요. 부처님의 인과는 정확합니다.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지구별에서만큼은 콩 심으면 콩을 맺히고 팥 심으면 팥이 됩니다. 아셨죠? 지금 10억이 없다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찡그리고 화내고 험상궂은 얼굴을 했을 때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10억을 원한다면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10억을 원한다면 입꼬리 올리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10억어치 복이 심어지게 되겠죠. 됐죠? 네. 자, 100억 가볼까요? 100억? 100억. 제가 100억을 여러분에게 선물한다면 여러분 1억 이상 우리 참불선언 이제 큰 수행센터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시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100억이 생기는데 1억 이상. 10억까지? 다 적어놓으세요. 100억까지 다 내겠대, 100억까지.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옆에 보사님 쳐다보고 따라하세요. 당신, 오늘, 어디가 무슨 것보다 더 이뻐요. 얘기 직접 해주세요. 직접 어디가 멋있는지 얘기해주세요.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됐죠? 자,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면 100억어치 복이 되고, 단점을 찾아 나무라고 꾸짖는다면 100억을 까먹습니다. 100억 가진 사람이 없네, 이제는. 없네요. 잘 보세요. 그죠? 늘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서 꼬집기는 좋아했어요. 믿습니까?
단점,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시간보다도 단점을 찾아서 남으라고 꼬집고 욕을 한, 비난을 했을 때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100억을 가질 수 있는지 아셨죠? 네.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오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멋지게 행하는 사람은 주인공인가요? 엑스트라인가요? 주인공. 들었지만, 아니, 나 몰라. 뭐 대충 살지 뭐. 똑같이 살지 뭐. 라고 산다면 엑스트라 삶이겠죠? 네. 아셨죠? 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셨죠? 네. 천억 가겠습니다. 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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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뭐 태어났는데 뭐. 귀향 한번 태어났는데 뭐, 그죠? 돈이 있어야지 물도 사 먹고 시주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또 복도 짓고, 그죠? 네. 요즘 뭐 지진 난 곳에 또 가기도 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천억 가겠습니다. 천억. 천억은 좀 어려워요. 그냥 안 생겨. 손만 잡아갖고 되지 않아. 웃는다고 되지 않아. 천억은.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 자, 관세음보살님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안아줍니다. 나는 두 손과 두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작은 아바타입니다. 이제 옆에 보살님 꼭 안아주세요. 안으면서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천억이야, 천억. 한 번 안아주면 천억이 생겨. 됐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천억어치 복이 되고, 그 사람이 망해버려라고 저주하는 마음은 천억을 까먹는 마음이죠. 저주해봤죠? 네. 여러분,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또 처녀 때 몸과 마음까지 정성을 다해서 다 믿고 또 믿었건만 배신하고 그 사람, 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고 저주해봤죠? 자,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천억을 짓는 마음이죠. 천억같이 복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미운 놈이 떡 먹고 있으면 어때? 먹다가 얹혀 죽어버려라. 뭐 죄를 뿌려버리고 잘만 먹네라고 비난하고, 그죠?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기 때문에 벗어나서, 불쌍하면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교재 펴보세요. 사무량심 기도가 있어요. 사무량심 기도. 저는 부탄을 다녀왔어요. 부탄. 여러분, 부탄 들어보셨죠? 네. 부탄 가스 많이 사용해 보셨죠?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한국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물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핍박돼서 힘들게 사는가? 도대체 가난하게 살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라고 부탄을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돈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근데 돈만 생기면은 뭐 천 쪼가리를 사가지고 바람 부는 데다 걸어놓고 막 꽂아놓고 줄로 연결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웬 못 사는 나라라서 무당들이 이렇게 많나? 웬 깃발을 세워놓고 저럴까? 라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들은. 그 천 쪼가리에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바람 부는 언덕백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어와서 이걸 흔들잖아요? 그 흔드는 그 바람이 멀리 퍼져나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바람이, 바람이 멀리 멀리 퍼져서, 퍼져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생명이 행복하여지이다. 행복하여지이다. 와, 저는 놀랬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가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난한 그 나라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고통받는 내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부탄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왕에서부터 국회의원 모든 국민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고 계십니다. 범죄자가 한 사람도 범죄자가 인도에는 그렇게 많은 구걸하는 거린들이 있는데 부탄 그 가난한 나라가 거린이 없는 거린이 없어. 거지가 한 명도 없어요. 범죄자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만 그들은 이번 생은 빚을 갚기 위해서 온 삶이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빚을 지면은 다음 생에 100배의 벌을 받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빚을 다 갚고 홀가분하게 극락에 가고 싶어서 이번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셨죠? 빚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 빚쟁이들이에요. 빚 달라 갚아라 갚아라 해갖고 주지 마세요. 맞으면서 빚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줘버리세요. 미리 달라 말 하기 전에 미리 다 갚아버리세요. 그래야지 다음 생에 홀가분해진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들은 늘 여러분 나눠드린 사무량심 기도를 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소서. 더하여 행복의 인연을 지켜 하소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소서. 더하여 괴로움의 인연을 짓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고통을 넘어 행복으로 가게 하소서. 더하여 다시는 행복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을 넘어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자, 이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주는 거죠. 이것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죠.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남은 잘못되고 나만 잘되길 위한 기도죠. 잘될까 안될까? 안되죠. 그렇죠? 내가 복을 심어야만이 복을 받겠죠. 우리는 매 순간 복을 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그날입니다. 오늘은 내 남은 날에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맞죠? 네.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행운이죠. 이 귀한 날, 이 귀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을 심고 있는지, 복을 까먹고 있는지 늘 깨어 있으십시오. 아셨죠? 네. 천억까지 복을 짓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왼수를 사랑하라라고 그 소리야. 그 소리. 미운 놈 딱 갈아쳐 준다. 그 소리고. 자비희사. 그게 그 소리예요. 자. 우리 불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만의 특징.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네 글자인데 헤아릴 수 없다. 무량 큰 복 대복 무량 대복을 짓는 방법은 우리 불교에만 있습니다.
몰랐죠? 그죠? 우리 이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와 있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그 사람을 부처 대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산 스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스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강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저라고 아마 다를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는 여기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셨고요. 오시는 여러분들을 다 부처 대우 해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세우신 분이에요. 맞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은 쉬우니까 말은 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각산 스님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부처대우하고 있는지 말로만 부처대우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방석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합장하시고요. 스님 합장하시고 자, 거룩하고 아름답게 큰 절 삼배를 올려주십시오. 네. 스님 잠깐 앉으시고요. 자,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따라합니다. 스님은 귀한 분입니다. 스님은 귀한 분입니다. 스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분입니다. 스님께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스님을 존경합니다. 스님을 사랑합니다. 스님께서 진정으로 해탈하길 바랍니다. 자, 삼배 올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향해서 삼배 드리는 그 역할 충실히 하셨죠? 네. 안 해, 못 해라고 하지 않고 일단 주어진 배역을 잘 소화를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지요? 네. 여러분들도 또 제가자로서 스님께 삼배 올렸죠? 네. 그렇죠? 어때요? 마음이 어떠세요? 됐죠? 네. 이제 됐죠? 네. 오케이. 자, 나의 부처는 누구인가 보십시오. 나의 부처는 누구인가? 불상 앞에 와서는 정말 오체투지를 하면서 절을 했지만은 정말 나의 부처는 누구인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가족들이고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집에 가시자마자 가족들을 향해서 주지스님께서 각산스님께서 우리에게 삼배해 주셨듯 여러분 그 기운으로 가서 가족들을 삼배해주는 거예요. 내 곁에 지금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셨죠? 네. 자, 옆에 분 손잡고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주세요. 몸으로. 자, 허리 쭉 펴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느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자, 합장하시고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핍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꼭 피자를 한 판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앞에 피자를 펴놓고 얼굴도 피면서 피자를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서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가정이 활짝 핀답니다. 그래서 피자가 잘 팔리나 몰라요. 아셨죠?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도 따라 웃고 그치? 여러분 집에 찡그리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같이 찡그려질 거고 그치? 여러분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면 내 가정 속에 연꽃이 피어나겠지요. 아셨죠? 지금 이 순간 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서 자기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이제 초파일이 됐죠? 네. 초파일은 뭐 등 켜는 날이죠? 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등 켠가요? 네. 그 누구도 다 켤 수 있죠? 네. 자기 가족을 위한 등은 누구나 다 켜지죠. 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켜면은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속에 외면했던 사람, 상처 줬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 피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한 등을 하나 켜보십시오. 그 작은 불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의 미움을 용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있는 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응어리진 마음, 한들린 마음, 미운 그 마음이 용서로 바뀔 때 그곳에 그것만큼의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시고 그릇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으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릇도 안 씻고 그냥 낮에 그냥 그 밥에 밥을 먹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특히 그 대학 자취생들은 그런데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웃기죠?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 같아.
그릇은 닦을 줄 아는데 마음을 안 닦아, 마음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그릇을 닦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릇을 닦는 첫 번째는 참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회. 네? 참회. 자기 죄를 의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참회라 그러는데 그 참회야말로 우리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닦고 나면은 그거 닦는 것만큼 복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네? 부처님의 가피는 한없이 비처럼 내려오건만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치? 복은 늘 있기 때문에 복을 퍼갈 수 있는 마음을 넓히는 거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죠. 거기에는 첫 번째 반드시 참회의 마음. 아셨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화엄경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다다릅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행복해질까? 고맙습니다.